오늘부터 드디어 마스크 해제를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.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19년도부터 마스크를 썼었잖아요. 저는 그때 대회 준비를 할 때여서 엄청 적응이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에 헬스장이 되게 피해를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 마스크 해제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의 걱정이 그를 벗고 운동을 하니까 약간 좀 맨 얼굴에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좀 바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 제품을 썼었거든요. 이거는 커버가 좀 돼요. 커버가 있는 제형이어서 감도 약간 모공 쪽에 발라주면은 좀 채워지는 감이 있어서 이렇게 커버를 살짝 해주는 이거 근데 선크림이에요. 선크림. 그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너무 화장을 하고 가면 저는 뭐가 분명히 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커버가 되는 정도의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이게 괜찮더라고요. 촉촉하면서 발림도 좋고 자연스럽게 제 피부랑 딱 밀착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애용하고 있습니다. 원래 피부가 예쁘시고 생얼이 예쁘신 분들은 그냥 가도 되겠지만 저는 좀 발라줘야 돼요. 요새 안면 윤곽 관리랑 피부 트러블에 좋은 물방울 관리? 거기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. 받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체험만 했었는데 체험하고 너무 효과가 좋아서 3건을 끊었습니다. 피부에 돈 쓴 적이 진짜 오랜만이어서 후덜덜했는데 제발 이번에는 좋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바르면 좀 깔끔해진 느낌이지 않나요? 추천합니다. 이게 예, 자연스러운 스킨 컬러로 피부 톤이 균일하게 커버해주고 내 피부인 듯 밀착 고정되는 데일리용 톤 커버 선크림 딱 이 말이 맞네요 진짜. 어차피 자신감이야. 어차피 운동 가면 아무도 절 보지 않겠지만 저는 여기다가 딱 눈썹과 뷰러 입술 딱 바르고 가겠습니다. 여기는 칼리페라의 맘찍 로즈. 여기는 이름이 너무 깜찍합니다. 3년 만에 마스크 해제하고 운동 가는 기념. 저는 이렇게 하고 운동을 갈 겁니다. 오늘은 하체를 할 거예요. 옛날 핵핵되면서 했는데 3년 전에 산 거고 밑에도 룰루레몬 깔맞춤으로 한번 가겠습니다. 아!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산 가방이 있어요. 가방을 좀 보여줄까요? 짠! 생겼고요. 팔에 걸어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크로스백 이렇게 짠 조절이 돼가지고 백을 이렇게 내서 다닐 수도 있어요. 예쁘지 않나요? 여름에 늘 이것만 메고 운동 가고 싶고 온마이백이라는 백인데 룰루레몬의 베스트셀러예요. 이거를 딱 틀면 이거 여기 수납, 지갑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헤드셋 잘 들어가.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가방을 너무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. 얘는 들고 다니는 텀블러 쏙. 너무 좋아. 텀블러 쏙 딱 채우면 진짜 좋아하는 연회색. 이 재질도 완전 바스락거리는 이런 재질이에요. 한쪽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. 근데 얘는 크로스백 아프긴 하겠지만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이런 애들은 대신 장점은 진짜 다 들어가요. 원래 얘가 끈이 엄청 길었다고 하더라고요. 끈이 좀 짧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짧게 나왔다고 합니다. 색깔이 되게 많은데 검정색은 긴 끈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. 그것도 리뉴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격은 16만 8천 원인가 되게 싼 가격은 아닌데 룰루레몬이 뭐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올 세팅 룰루레몬으로 했고요. 리프레쉬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아이템들을 하나 사면은 정말 좋습니다.
가방 하나 사면은 진짜 잘 쓰거든요. 이런 거 안 해도 좋겠어. 여러분 집에 왔고요. 오늘 마스크 없이 운동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.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숨쉬기도 편하고 근데 다만 약간 어색해요. 아직 여기 뭔가 없다는 게 아 맞다 마스크 안 했지 하고 막 낄 때 있잖아요. 그때 기분 같은데 아직까지 마스크 벗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은데 저는 확실히 이게 빨리 적응이 돼서 마스크 많이 벗고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. 벗으니까 뭔가 새로운 기분? 새롭게 일상의 변화가 온 것 같아서 기뻐가지고 오늘 마스크 벗고 운동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저는 계란 두 개 먹고 쉬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늦은 운동은
계란 두 개랑 오늘은 병아리 콩이 있어서 같이 구워보려고요. 저 식단이라는 게 뭐 별거 없거든요. 그냥 이렇게 계란이랑 재료 있는 거 단백질 있으면 이렇게 해먹으면 식단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 건강한 재료랑 같이 이렇게 섞어 먹으면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. 옆집에 있는 빵 한참 보면서 아 오늘 그냥 진짜 먹어버려? 먹어버려! 이랬는데 힘들게 운동하고 와서 먹으면 아까우니까 꼭 참아봅니다. 스리라차 소스 좀 뿌려서 먹으려고요. 계란 아침에 해놨던 0칼로리 시즈닝이랑 같이 볶은 버섯이랑 양파, 양배추 간단 식단 완성. 아 오늘도 열정적이게 운동을 했습니다. 진짜 하체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병아리콩이 콕콕 빠져있어서 맛있어요.